여러분 안녕하세요. 디지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네, 지금 요 옆에는 제가 이제 시청자분한테 좀 이제 후원을 어떻게 선물을 받았어요. 후원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크로마키 천 세트예요. 자, 일단은 크로마키 천은 그 1.5m 곱하기 2m 짜리로 그 녹색 천이었어요. 그 녹색 천이 왔고 이거를 그대로 쓸 거고, 그리고 거치대가 있어요. 사실 이 거치대 설치하는 게 일일 것 같은데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어요. 이걸 설치를 근데 어떻게 하냐. 네, 이렇게 열고 안에 또 키트가 가운데 하나 또 있죠. 이것도 빼야죠. 자, 이거를 이제 조립을 해야 된다는 건데, 그냥 이거를 이제 그냥 이거 접어서 끼우는 건가?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? 일단은 이거는 이거인 것 같고, 근데 여기를 거는 거구나. 여기를 일로 걸어서 됐다. 이렇게 슉 내리고, 조금 이거를 좀 늘리긴 해야 되네요. 이게 나오려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거래요.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카메라 각도를 좀 더 바꿔야겠지. 카메라 각도를 좀 바꿔서 쓰는 걸로 해야 되겠죠. 됐어요. 이제 방법 알았어. 설치는 금방 되네. 자, 이쪽 줄 끝났고요. 근데 여기 생각보다 우리 집이 내 방이 되게 좁다. 에이씨. 이런 걸 더 올리는 거야? 일단 눕히고 해야 될 것 같은데, 이거. 이게 반 올라가거든.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 올라가는 거고요. 자,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쓰기 위해서 한번 바람직한 웹캠의 각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어요. 그 전에 이거를 이제 쓰는 방법은, 일단은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이게 배치해서 크로마키 녹색 하면 여기가 진짜 이제 그 딱 이 크로마키 처리가 돼요.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행스럽게 녹색 천이 온 이유는, 녹색 천이 와서 저는 굉장히 다행인 게 그
제가 파란색 계통의 옷이 많아서 만약에 이 크로마키를 그 청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. 청색은 내 옷이 완전히 그 까맣게 처리가 되고, 네, 녹색이면 이렇게 돼요. 네,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데, 지금 여기 이제 책 색깔이 보이는 것 때문에 이제 캠의 각도는 좀 제가 그 쓰면서 그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캠의 각도를 이제 좀 살짝 바꿔야 될 것 같은 시기가 왔어. 딱 일로 내리면, 캠을 딱 이렇게 내리면 딱 그 맞는 각도가 되는데, 이 크로마키를 이제 그리고 이제 요 각도에서 그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손을 봐야죠. 여기서 한 가지 손을 더 보는 방법이 그 로지텍 카메라 설정을 열어요. 로지텍 카메라 설정을 열어서 이러면 이제 딱 내 얼굴만 보이는 거야. 이거를 하게 되면 이 이제 크로마키처럼 조금 앞으로 당기면 당길게요. 조금 이렇게 당기면 네 이러면 이제 좀 깔끔해져. 이러면 이제 깔끔해지는 거고, 어 이러면 괜찮겠네. 딱 이제 이 각도로. 그래서 이게 그 원래 캠 사이즈는 이거고요. 한 단계 확대, 한 단계를 확대를 하고, 아, 이 방향이고, 이 방향? 이 방향, 이렇게, 여기를 이렇게 그 하면, 그, 여기서 요만큼 설정을 하면, 이제, 이제 위치 세팅을 이거 정도로 이제 끝내는 거예요. 이거 이제 그 배치를 예를 들어서 그 뭐냐 이제 스포츠 중계를 하고 싶다. 뭐냐 네 2시간 30분 이렇게 하면요 지금 내 웹캠이 그 화면 앞에 떠 있거든요. 화면 앞에 떠서 그 스포츠 중계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. 지금은 제가 그 빠른 기록이 있었는데 제 거를 이렇게 띄워놔가지고 여기다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기록을 한번 경신을 해보고자 캠은 이걸로 처리하면 되겠다는 거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. 그 야구 종목의 경우는 그 이제 경기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. 야구 종목은 그 크로마키 쓰면 되거든요. 야구 종목은 크로마키 쓰면 되는데 그 이제 EPL은 크로마키를 못 써요. 여기 이렇게 크로마키 쓰고 그 경기 화면 딱 그 가리면 되는데 그 게임하거나 그럴 때 뭐 일단은 지금은 안 쓸게요. 그래서 그때는 이 뭐냐 캠 화면을 이렇게 최대를 해야 되고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방송해야지 뭐 뒤에 가리고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. 근데 이거 모니터 그 뭐냐
내가 너무 아래로 보는 것 같잖아, 이렇게 하면.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, 이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. 그냥 이거, 이렇게 아래로 볼까요, 저는? 그냥 캠각도 이렇게. 왜냐면 제가 이게 모니터 받침대가 지금 생각보다 높아요. 모니터 받침대를 이거보다 좀 낮은 걸로 바꾸면 각도를 조금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은, 네. 방은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는 거. 근데 이제, 웹캠을,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가지고, 네. 웹캠이 이런 식으로 확대하고, 크로마키를 쓰면, 딱 야구 경기 중계를 할 때, 이렇게 깔끔해질 수 있다는 거. 야구 경기 중계할 때 깔끔하게 크로마키를 쓸 수 있다는 점.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방송할 때 이거 쓸 거니까 이거를 이거 배경색을 없애야 되겠다. 앞으로는 네, 배경색 없앨게요. 이거 그리고 이러고 채팅창 올리는 게 낫겠네. 평소에 이렇게 진행하고 그래서 뭐 이러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 이 크로마키 도구 설치는 끝났고, 이거를 이제 앞으로 모르겠어. 내가 침대를 그냥 이렇게 가려버리고 방송을 하면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, 뭐 일단은 네, 이러고 진행을 할게요. 네,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.